네, 안녕하세요. 레플감TV입니다. 저희가, TFR 시리즈, TF를, 다양한 TF들을 리뷰를 많이 해드렸어요. 마슬레타 A005도 그렇고, C3도 그렇고, 허멜 보라트도 그렇고, 최근에 저희가 했던 또 캐피텐, 뭐 이건 저희가 공동구매까지 진행을 해드렸고, 그 다음에 이제 C3, 뭐 이런, 또 최근에 이제 아피칼레, 그 다음에 뭐 데스포르치에서 나오는 뭐 쌍루이스, 뭐 이런 제품들, 그 다음에 테슬라이트 이런 제품들까지 그것뿐만 아니라 뭐 나이키에서 나오는 거, 아디다스 나오는 여러 종류의 TF들을 다양하게 리뷰를 해드렸고 대신 또 이제 그 리뷰 그런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문의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추천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제가 드리는 답변은 대강 세 가지인데. C3, 캐피텐, 그 다음에, 아슬레타, 이 정도입니다. 물론, 이제 뭐, 그, 아식스에서 데스타키오도 나오고, 또 아슬레타에서 여러 종류들이 나오고, 하긴 하지만,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거나, 그 다음에 리뷰를 해본 바로는, 보통 일반인들이, 우리나라의 인조구장에서 신기, 아니면 뭐 웬땅을 포함해서, 신기 가장 좋은 제품 세 가지, 그 세 가지 기준은 이제 높은 착화성이에요.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편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부수적으로 이제 볼 컨트롤성 뭐 이런 것들인데 볼 컨트롤성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맨발 감각에 해당되느냐. 근데 사실 맨발로 우리가 축구를 하지는 않죠. 그러나 발의 감각에 발의 미세한 감각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신발들이 어떤 거냐.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서. 편안함과 그런 감각을 잘 살릴 수 있는 신발, 축구화, TF화, 이런 거를 저희가 계속 리뷰를 해드리는데, 최근에 이제 가장 뒤늦게 소개된 건 역시 이 캐피탄입니다. 이건 뭐 많이 알려졌듯이 이니에스타가, 제작에 참여해서 이니에스타가 만든 회사에서 지금 제조돼서 나오는 신발이고, 뭐 스터드 제품도 있긴 하지만, 스터드 제품들은 뭐 하드플레이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신기가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 TF는 뭐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TF류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여서 뭐 누구보다 국내에서 빠르게 이 제품을 구입을 해서 리뷰를 해드렸어요. 그리고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높은 장점 여러 가지 장점들에 비추어서 제가 이제 다른 제품들, 비교 제품들, 예를 들면 뭐 허멜 보라트라든지 아니면 뭐 아슬레타 A05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통해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유일하게 비교를 하지 않은 게 이제 이 C3입니다. 이거는 제가 그 C3를 비교를 할 것이라고 예고는 해드렸어요. 예고는 해드렸는데 그게 늦어진 이유는, 비교 리뷰가 늦어진 이유는, 역시 많은 분들이 캐피텐을 충분히 사용해 보시고, 그 다음에 또 이 C3도 충분히 사용해 보시고, 또 저도 두 제품을 비교해서 충분히 신어본 다음에, 각자가 느낀 점들. 왜냐면 저희가 이걸 아슬레타랑 비교를 할 당시만 하더라도 아슬레타 신발에 대한 높은 착화율, 구입률,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, 아슬레타랑 비교했을 때 이 제품은 어떻다 하는 특성을 설명을 드리고 리뷰를 해드렸고 또 보라트 같은 경우는 뭐 그 나름대로 아주 독특한 그 신발의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이어서 이제 물론 이제 보라트는 뭐 일본 저희가 리뷰를 하고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이미 일본 내에서 재고가 거의 소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충분히 뭐 보라트 제품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분들은 안 계셨을 거예요. 그런데 C3는 저희가 리뷰를 하고 나서 또 뭐 저희 리뷰 역량이니 아니냐에 상관없이 이미 저희가 그 지난해 여름쯤이었나요? 그때 이제 정가품 논란 다시 말하면 중국판 C3나 중국판 아슬레타 이런 제품들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광범위한 조사 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뭐 제보를 통한 여러 가지들을 검토를 하면서 이 C3가 어쨌든 일본 현재 출시된 제품은 아니고 중국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하더라도
꽤 많은 사람들이 이미 EC3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다. 또 구입을 하고 있다. 높은 가격에.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. 근데 물론 이제 중국에서 나온 제품들 대부분은 그 품질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미 발견이 되고, 일본판과는 다소 다른 점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제품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 있다. 많은 분들이 판단하기에. 이제 그런 점이 하나 있었었고, 두 번째는 또 이 캐피텐과 C3를 비교해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가격 부분이에요. 가격 부분. 물론 이 가격은 뭐 이 소재가 주는 차이, 소재의 차이. 다시 말하면 C3는 이 뒤쪽에 힐이 이 C로가 들어간 이 아래쪽에 보이는 요 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다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 반면, 어쨌든 캐피텐은 뭐 캥거루 가죽의 범위가 여기 앞쪽 부분에 전족부 쪽으로만 되어 있죠. 사실 이렇게 전족부 쪽만 되어 있는 건 이 부분만 하더라도 미즈노나 이런 제품들보다는 조금 넓은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, 어쨌든 이 제품과 이 두 제품의 차이를 비교를 하려 그러면 사실은 두 제품은 급상으로 이게 비교가 가능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, 가격으로는 이게 뭐 한 15,000엔 정도 되고 이게 일본 출시 가격으로 한 18,000엔 정도 되는 가격이어서 3,000엔 정도의 차이가 난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캐피텐인 경우에는, 캐피텐은 지금 인조 가죽이 사용이 되는 제품,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이 섞여 있는 이 하이브리드 타입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 모델에서, 프로 모델에서도 그대로 지금 요 스펙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. 다만 TF의 이 고무창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 뿐이고. 다시 말하면, 여기에 지금 보시는 제품이 그 엘리트에 해당되는 제품인데, 여기에 이 스터드 타입에서도 역시 전족부가 캥거루고 여기가 인조 가죽으로 다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요 두 제품이 기본적인 사양은 동일하죠. 그러나 이거는 이제 프로 선수들이 사실은 뭐 풋살 선수들이 아니라 그러면 사용하기 어려운 제품인데, 어쨌든 이 캐피탄에서 보면 이 제품이 뭐 종류도 이거 하나밖에 나오진 않으니까 현재로서는 이게 뭐 그 엘리트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급이다. 근데 그렇게 보면 이 아식스 C3와는 또 비교 대상은 되죠. 두 제품을 비교를 할 때 제가 요 캐피텐을 리뷰를 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있었었어요. 동영상에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, 이제 아슬레타 더 이상 안 신는다 이런 그 영상을 만들었었는데, 아슬레타인 경우에 저는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물론 A005도 지금 뭐 캐피텐이나 C3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 약 14만원, 15만원 정도의 가격에서는 뭐 그 급에서는 베스트인 거는 틀림없어요. 소재상으로도 그렇고, 뭐, 신발의 구조, 라스트의 형태, 미드솔과 아웃솔의 형태, 이런 것들. 근데 그거는 A005 제품에 대한 그, 제 개인적인 그 제품에 대한 리뷰의 평가의 척도는 어쨌든 제가 사용을 했던 A001의 연장선상에서 칭찬이 됐던 거고, 그 당시로만 하더라도 그 제품을 능가할 만한 제품을 사실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. 그런 상황에서 리뷰가 A005에 대한 리뷰가 됐고, 국내의 TF의 아슬레타 열풍을, TF 열풍을 한번 불러오게 된, 나름 축구에 대해서 좀 안다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큰 이슈가 됐고, 지금도 제가 어디 다른 팀에 뭐 그 경기를 하러 가거나 풋살장 가면 늘 마주치는 게 역시 A005예요. 그 정도로 A005는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이미 구입을 한 제품, 거기에 상당수는 또 가차도 구입해서 신고 계시고, 뭐 하여간 그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, 반면에 C3는 어쨌든 간에 뭐 명실공히 풀 캥거루 가죽이라는 거,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다른 제품을 압도하죠. 그래서 가격상으로도 상당히 비싸고, 이 제품은 저희가 뭐 공동구매할 때 15만원 정도에 공동구매를 해드렸지만, 이 제품을 개인들이 사시는 경우, 이건 뭐 소비자 가격상으로 지금 뭐 아마, 뭐 구매대행 이런 데 가시면 한 16만원 정도, 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구입이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, 이 제품은 뭐, 정상적으로
판매되는 곳에서도 2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했던 걸 알고 있는데, 그런 거를 보면 이 제품이 압도적으로 가격에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제품의 비교 대상으로서 과연 맞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. 근데 지금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시스를 갖고 계시고 또 캐피텐에 구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 두 제품을 정도 비교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다만 현재 C3는 일본에서 거의 매진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구입이 불가능한 상황, 대부분의 사이즈가. 그러니까 제가 12월 작년 22년 12월에 일본에 갔을 때 이미 뭐 일본의 주요 축구숍에서는 완전히 매진된 상태였고, 다행히 저는 이 제품을 일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 켤레를 더 구입을 해놓은 상태예요. 물론 이것도 캐피텐도 지금 255도 새 제품입니다. 신짜는 제가 갖고 있는 하나 더 구입해 놓은 상태로 지금 갖고 있는데, 이 두 가지 제품을 지금 리뷰를 해드리기 전에, 비교를 해드리기 전에 이 제품이 갖는 이제 기본적인 그 TF와 아니면 일본 축구화 시장에서의 위치, 이제 이런 것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, 두 제품 상으로 제가 최근까지도 지금 지난주에도 뭐 이제 저는 현재 여러 가지 그 뭐 인조구장에서의 경기를 할 때마다 최근엔 다시 C3를 조금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캐피텐도 한동안 계속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몇 개월에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C3를 사용하고 있는데, A00 아슬레타는 최근에 제가 이 리뷰를 한 이후에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.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저희가 이렇게 보면 C3와 캐피텐과 아슬레타 이것들이 세 개를 다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. 심지어는 거기에 보라트2까지도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. 근데 제가 가끔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신발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분들이 계시면 왜 세 가지를 다 사셨나 그러면 이제 그 TF의 3대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.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. 저부터도 세 가지 제품이 기본적으로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, 또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,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 가지 제품이 가장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다,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, 그런 반면에 아슬레타랑 캐피텐이랑 C3는 또 나름대로의 서로 다른 착화감을 갖고 있어요. 그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거는 보라트가 가장 이질적이고,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질적인 게 아슬레타입니다. 아슬레타와 이 캐피텐이나 C3에 비교해서는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역시 전족부 쪽에 홀드성 문제, 여기 전족부에 이제 휴지 라스트의 구조에 따른 차이,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그 점을 제외하고 나면 이 두 제품은 사실은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이 그 착화상에서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게 참 오묘한 건데, 최근에 제가 C3를 신고, 제가 예전에 작년 10월인가 11월 정도에 그 혼자 운동하는 거를 찍으면서 C3를 신고 운동을 하고 마지막에 퍼펙트라고 얘기를 했던 게, 그만큼 C3는 단순하게 소재가 캥거루 가죽이 많이 사용이 됐다는 점이 아니라 이 신발에 갖고 있는 구조가 이 슈즈가 발을 밀착시키거나 발을 부드럽게 덮는 정도, 여기서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을 좀 압도하는 느낌, 그래서 발과 신발이 일체화되어 있는 느낌이 가장 강한 제품이에요. 물론 캐피텐도 캐피텐의 특징이라 그러면 여러 번 강조드리듯이 이 전족부 어프의 라스트 형태 신발에 보면 이거는 스터드가 달려있는 모델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형태, 그리고 그러한 그 축구화의 TF의 전형적인 여기가 납작하게 형성되거나 여기 앞쪽이 뭉퉁하게 넓게 형성되거나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축구화의 실루엣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고무창에 TF화를 붙여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축구화는 ETA 캐피텐의 1TF인 경우에는 축구화를 착용했을 때의 느낌과 가장 유사한 TF화다
현재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. 물론 많은 분들은 이제 인조가죽으로 된 나이키의 뭐 TM4다, 아니면 뭐그 베이퍼 15의 프로다,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또 언급하실 수 있겠지만, 그 제품들은 대개 보면 엘리트 제품에 비해서 소재의 질이 너무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프로 레벨로 내려오면서, 사실은 뭐 같은 이름 베이퍼라든지 뭐 큐자라든지 15라든지 이런 제품은 동일하게 공유를 하지만 실제 제품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다,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. 그냥 그 디자인만 갖고 있는 제품이다. 그래서 사실 엘리트급에 해당되는 제품을 신는 느낌이 전혀 나질 않는다.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트의 스터드 제품을 신었을 때 느낌이. 그러네.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캡텐은 지금 축구화를 신었을 때 실루엣이 그대로 살려져 있고, 슈즈의 앞쪽의 높이, 코에 맞고, 여기에 앞코 높이나 이 두께, 형태, 볼의 크기, 이런 것들이 전부 축구화 기준, 스터드가 달려있는 축구화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, 사실은 이걸 신어보시는 분들은, 예를 들면 아스레타를 신었거나 아니면 뭐 보라트를 신었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이 제품을 신게 되면, 신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한 두세 경기를 치르면서 익숙해지게 되면, 다른 제품과는 월등하게 이 맨발에 이 밀착이 되는 느낌. 그래서 축구화를 마치 신은 듯한 느낌을 계속 받는다 이거죠. 그래서 신어보신 분들 중에 높은 선호도를 가지는 게이 캐피텐인데,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캐피텐이, 지금 현재 아슬레타 A00으로 신으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일로 넘어와서 한번 신어보시면, 이 캐피텐 축구화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는 걸 확연히 느끼실 거예요. 그리고 뭐, 쉔크의 일정한 정도의 강성을 갖고 있는 부분. 그 다음에, 스터드가 단순하게 고무창 스터드들로 쭉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마치 에이지 스터드인 것처럼 주요 부위에, 그러니까 힘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굵은 형태로 스터드가 지지를 잘 해주도록 만들어져 있거나, 이런 것들 때문에 그라운드에 딱 섰을 때 지면에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의 느낌, 이런 것들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발군이다, 압도한다,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, 또 충분한 쿠셔닝 이 에바들이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미드솔의 높이도 뭐 아슬레타보다 약간 낮은 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자리매김을 했다. 반면 C3는 어떠냐? 제가 C3를 좋아하는 거는 아식스가 만든 미즈노 모렐리아의 TF다, 이렇게 평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제 발에 완벽하게 밀착이 되니까 잘 맞아떨어지는 제품이에요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즈노가 얘기하는 맨발 감각에 제일 와닿는다, 이 제품이. 근데 이게 풀 캥거루에서 그러냐? 그건 아니고 신발의 구조적인 측면, 그 다음 신발의 무게가 주는 측면, 여러 가지, 그 다음 신발의 구조적인 측면, 이런 데서 이 C3가 캡틴보다도 제 개인적으로는 더잘 맞아떨어지고 더 편하고 착화 상태로는, 그 다음에 그라운드 밀착성에서도 그렇고, 이 아웃솔의 그립도 그렇고, 이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, 이 굵은 그립들이, 이 캐피텐에서 보듯이, 캐피텐이 지금 사이드 쪽에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, 여기는 지금 뭐 삼각형 아니면 뭐 마름모꼬리 해야 되나요? 뭐 그런 형태로 쭉 외측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, 뒤쪽에서도 축이 굉장히 두터운 고무 형태로, 그래서 고무의 크기들이 서로 다른 것들이 쭉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, 이 제품도 이 제품 나름대로의 굉장히 극강의 인조잔디에서의 그립감이 만들어진다 하는 점이 있고, 또그이저 플라이폼이 주는 아식스의 이 미드솔 중창에 사용되어 있는 여기에 그 미드솔의 쿠셔닝 정도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조 구장에서 사용하기에 잘 적절하게 잘 조정이 되어 있다,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,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풀 캥거루가 아니고 이 구조 상태에서 여기에 사이드가 예를 들어서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캐피텐보다는 조금 더 낫다,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C3는 그런 점에서 압도를 하는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, 물론 이제 천연 가죽 제품이기 때문에, 천연 가죽이 상당 부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발을 장기적으로 신었을 때 홀드성은 어떻게 되느냐? 여기는 이 캐피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인조 가죽의 범위를, 특히 볼 컨트롤에 집중적이 이용되는 인사이드 쪽 안쪽의 부분을 통으로 이런 식으로 인사이드의 인조 가죽을 덧댐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러한 면적들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,
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신발의 좌우 홀드를 갖도록 하는 그런 구조 형태를 갖고 있는데, 아식스는 이제 그런 건 없죠. 전형적인 뭐, 그 캥거루 가죽 형태의 축구화들이고, 다만 이 멕시코 라인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잡아주는 형태. 그랬는데, 제 발에 완벽하게 핏되는 정도는 어떠냐 하면 두 제품 다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. 핏감상으로는. 근데 신고 플레이를 하게 됐을 경우에 전반적인 터치감이나 볼 컨트롤의 정확성 기한 쪽에서 어쪽이 낫냐, 그럼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조금 더 우세요. 이게 가격이 비싼 제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신발의 전반적인 형태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, 두 제품은 굉장히 유사해 보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. 물론 무게도 한 200g 정도, 이게 220g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 가죽 축구와 TF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어요. C3는. 반면에 이제 캡틴은 그보다 훨씬 무거운 좋아서 아마 두 제품의 무게 사이가 한 30g 정도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, 구조적으로 어떤 데서 차이가 나느냐, C3와 이 제품은. 캐피텐과 그 다음에 C3의 신발의 이 설계에서 차이는 결국에는 사용되고 있는 어퍼를 구성하고 있는 면적의 크기입니다. C3인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뒤를 딱 해서 비교를 해드리면 C3와 그 다음에 캐피텐은 높이 차이가 확 있어요. 이 힐 쪽의 높이 차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느냐, 10mm 이상 차이가 납니다. 다시 말하면 캐피텐이 C3보다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면 이쪽 캐피텐 쪽이 훨씬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. 그 다음에 여기만 높은 게 아니라 실제로 사이드를 비교를 딱 하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면적, 다시 말해 아웃사이드에 지금 여기에 그 끈이 있는 가장 높은 부위의 면적, 그 다음에 여기에 캐피텐의 여기 높이의 면적, 여기 신발 미드솔이 시작하는 데서부터 어퍼 끝까지 높이, 그 다음에 인사이드의 캐피탄이 갖고 있는 미드솔의 그 최고점에서 슈즈의 그 최고점 여기를 길이를 재고 아식스의 길이를 여기를 재면 기본적으로 아식스가 10mm 이상이 낮습니다. 어퍼의 형태가. 그러니까 제가 이 신발을 두 TF를 신었을 때 맨발의 감각에 가까운 발의 움직임의 자유로움이 어느 쪽에 더 있냐 그러면 이 C3 쪽이 더 강한데, 그거 이유는 보시다시피 어퍼 전체 발을 덮는 면적에 있어서 C3 쪽이 훨씬 짧고 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캐피탄이나 이런 제품들에 비하면 발목 발의 아래쪽으로 더 내려와 있고 그 다음 복숭아뼈 이런 쪽에서 더 아래 내려와 있어서 마치 실내화를 신은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. 반면에 캐피텐은 아식스에 비하면 여기에 있는 전체적으로 면적이 앞, 뒤 전부 다 해서 이런 높이는 거의 12-13mm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드 면적이라든지 어퍼가 발을 보호해주는 전체 면적에서는 캐피텐이 분명히 이점이 있죠. 이게 그 아식스 악셀레이터를 설계할 때 방식이었으니까.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면 캐피텐은 발 전체를 잘 덮어주고 부드럽게 덮어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이점을 갖고 있고, 그 다음에 축구와 어퍼 면적을 최대한 넓혔다는 측면에서 보면 볼 접착 면적을 최대한 넓혀줬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. 반면에 아식스는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짧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짧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만큼 대신에 발목의 가동성 이런 것들이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더 확보해주는, 제가 보기에는 이 C3와 캐피텐의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바로 그 정도 점. 두 제품을 몇 개월씩 신게 되면 결국 사이드의 홀드성도 거의 비슷해진다. 그리고 그립은 거의 차이가 없다. 그랬을 경우에 장기 착용에 있어서의 C3가 주는 그러한 그 가볍게 이 슈즈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. 그 다음에 캐피텐이 주는 발 전체를 폭넓게 덮어주고 그 다음에 발을 최대한 보호해주면서 볼 컨택 면적을 최대한 넓혀주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은 어떤 것을 사시더라도 사실은 이 제품에서 이 제품을 갈아타거나 이 제품에서 이 제품을 갈아타더라도 축구화가 변경되는 데서 오는 이질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보십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신다가 나이키 머큐리를
그 15TF, 프로TF 이런 걸 신게 되면 굉장히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적응의 시간이 걸립니다. 심지어는 아슬레타랑 이 제품을 서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아슬레타라의 그 전족부 라스트의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제품과 큰 차이가 있는데, 문제는 이 A6 제품, C3와 이두 제품을 비교를 하면 그런 극단적 이질감 차이는 없다. 다만, 신발을 신었을 때 확연히 느껴지는 거는, 아식스 C3인 경우에는 발 아래쪽으로 신발이 가 있다 하는 느낌이고, 이 캡텐은 표현상으로 본다 그러면 발 전체를 폭넓게 덮고 있다. 축구화처럼.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굉장히 경량화된 축구화를 신는 듯한 느낌이 C3라고 하면, 꽤 중후한 느낌을 주는 축구화를 신는 느낌은 이 캐피텐 쪽이 있다. 그러나 기본적으로 착화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. 발이 편하다는 측면에서 보면. 그러나 신었을 때 플레이를 했을 때 각자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좀 다르겠지만, 제 경우에 비추어 보면 어쨌든 볼 컨트롤성이나 전반적인 그 발을 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. 발목 이하를 가동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아식 C3가 제 쪽에 저한테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신발이다. 바로 이제 그점 때문에 이게 두 개를 샀던 거고, C3도 바로 C3가 갖고 있는 장점 때문에 이 제품을 두 켤레를 사게 되고, 하나 신고 있고 하나를 서브로 지금 갖고 있으면서 첫 번째 신발이 어느 정도 무뎌졌을 때 대체로 쓸수 있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제품에 어떤 제품을 두 개를 다 사실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. 사실은 이두 켤레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두 켤레만으로 축구화를 5년에서 6년 동안은 새로 살 필요가 없지 않을 정도로, 두 제품은 정말 어떤 단점을, TF화로서 단점을 찾기 힘든 신발이다. 그러니까 벌써 뭐한 4, 5개월 이상 거의 그 정도 됐죠. 벌써 지금 3월이니까. 4, 5개월 가까이 신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특별한 단점을 느낄 만한 건 없다. 그러니까 뭐, 이 인조구장에서 이런 형태가 부드러운 가죽과 인조가죽이 조합이 되면서 장기간 신었을 때 홀더성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 않나. 그러나 이보다 더 약한, 더 부드러운 어퍼된 것들도 우리가 많이 신는 상태에서 보면 이 정도 홀더성은 발군이다. 그 다음에 뭐 스터드 부분, 그 다음에 중족부 쪽의 강성, 쉔크 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. 그리고 쿠셔닝이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장기 착용 시의 피로감 같은 것들이 훨씬 덜하다. 뭐 C3는 미드솔 측면에서 아니면 전족부 쪽에 이제 그 미드솔에 쿠셔닝 이런 걸로 보면 뭐 미즈노보다는 살짝 높고 그다음에 아스레타보다는 살짝 낮은 편이지만 신발 앞코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, 이런 뭐 공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요 약간 튀어나오고 그 대신에 면적이 작게 형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유사하게는, 이건 뭐 거의 축구화처럼 이제 하고 이 고무 러버의 개입도를 최소화시켜 놓은 구조긴 한데, 반면 이제 이런 제품들을 신어보면 이 발끝에 이렇게 고무 러버가 살짝 돌출되어 있는 것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, 볼 컨트롤성에서 여러 공을 띄운다든지 뭐 킥을 할때 그런 측면에서 주는 또 장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 제품은 정말 막상막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핏 감상에서는. 그리고 이 제품들을 만약에 두 개를 다 갖고 계시다 그러면 아마도 당분간 축구화를 걱정할 필요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다. 여기에 뭐 플라스틱 인저트 돼서 여기 쉔크 강성이 확보된다 이런 건 굉장히 사실 부차적인 요소가 돼버리고, 여기 또뭐 겔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도 뒤쪽에 쿠셔닝 상에서 도움이 되는 요소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느끼기는 쉽지는 않거든요. 왜냐하면 이 제품만 하더라도 지금 바닥을 누르면 굉장히 푹신푹신한 감이 드니까. 따라서 이 C3와 KP10은 제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C3 쪽을 손을 들어줄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지만, 다른 분들 입장에서 보면 두 제품에 사실은 어떤 게더 좋고 더 나쁘다 하는 기가 평가하는 것 자체가 좀별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두 제품은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다. 그러니까 소위 엘리트급에 해당될 정도로 캐피텐이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캐피텐이 더 저렴한 가격에서 더 좋은 어떤 플레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,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가죽에 사용된, 어퍼로 사용된 면적에서 이미
뭐 주요 부분에서 10mm, 13mm까지 최대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그 사용된 어퍼의 면적, 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 캐피텐이 이렇게 C3처럼 더 절개된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더 가벼워지면서 더 좋아지지 않나.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이 캐피텐 같은 경우는 뒤쪽에 그 패딩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, 사이드에도 지금 여기 C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이렇게 만져보면 얇은 스폰지 패딩이 슈즈 전체 들어가 있거든요. 반면에 C3는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락다운하게 시키는 그런 그, 패딩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, 그냥 바로, 발, 힐 쪽이 이렇게 안착이 되도록 하도록 홈이 파져 있는 정도의, 사이드에는 전혀 패딩이 없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, 제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쪽이 훨씬 편하게 느낀다 하는 부분이고, 그 다음 C3는 뭐, 이제 라이닝에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캄브렐사의 라이닝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, 뭐, 확실히 고급 제품은 고급 제품이다 하는 게 이제 확실히 느껴지죠. 그래서 뭐, 인사이드 컨트롤에다 어떤 걸 하더라도 사실 C3는 패딩이 전혀 인사이드, 아웃사이드 없다는 거. 그 다음 여기는 패딩이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에 접촉하는 느낌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맨발 감각의 자유로운 감각은 이 C3가 훨씬 쪽이 있고, 그 다음에 발을 전반적으로 보호해주고 하는 느낌은 이쪽이. 그 다음에 이제 공으로부터의 전달되는 충격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데서는 역시 이 캐피텐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이 패딩의 전반적인 사용된 양 있고 없고 이 차이가 또 축구화들의 착화감의 차이를 두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차이를 만들어준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두 제품은 어떤 거를 구입하시더라도 상당히 이러한 특징을 좀 알고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 제품의 성능, 그 다음에 성격,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모처럼, 그러니까 오랫동안 제가 그 배우고 있던 C3와 캐피텐의 주 제품의 주요 특징, 간단한 비교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